주식 와이프 파트너가 고르신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산그룹이 클린 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등 사업 구조를 3개 군으로 재편합니다. 캐시카우인 밥캣을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미래 성장 산업인 로봇 분야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회사는 이번 재편으로 계열사 간 시너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기업들이 계속 체질 개선을 하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SK도 있었고 현대차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두산그룹이 지난주에 또 깜짝 지배구조 개편 본격적으로 단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 이러면서 지난주에 두산 관련 주들이 진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난주에 발표했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질 네. 수 있었던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네네. 쉽게 얘기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인적 분할을 합니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군과 뭐 보통 지주사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해서 회사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면 지분 가치는 사실 동일하게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인적 분할해서 새로 생기게 된 법인을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박켓과 같이 함께 합병을 해서 두산 박켓은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만약에 반대를 한다 하신다면은 9월 달까지 그 반대 의사를 주주 그 반대하는 그런 통지서를 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 두산 박켓은 상장 폐지하게 되고, 상폐되고. 네, 두산 로보틱스 밑에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켓의 1주당 두산 로보틱스는 0.63주 정도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그래도 100주당 3주 정도의 두산 박켓의 그 가치만큼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주들의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지금 조금씩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인적 분할 자체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현대백화점 그룹 쪽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현대백화점을 따로 떼내려고 했었거든요. 사업부문을.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됐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이제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첨단 산업에 대한 그런 영역들이 너무 빠르게 급변화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기 위한 경영 행보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두산이 역사가 꽤 오래된 기업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네, 오래됐죠. 128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산 하면 저는 오비 라거를 생각했었거든요. 맥주,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던 맥주 브랜드여서. 근데 이 오비 맥주가 2000년대 이제 초반쯤에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되고 결국에는 또 어떻게 행보를 이어나갔는지 원래 이제 유통 쪽에 조금 힘을 주다가 두타도 두산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쵸. 그것도 다 매각하고 중공업 쪽으로 이제 뛰어들게 그쵸. 됐었죠. 두산 중공업. 그런데 하필 또 탈 원전 때문에 두산 중공업이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았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2020년도 채권달 관리 체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계열사들도 매각을 하거나 분리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채권단 관리 체제에서 무려 정말 최단기간 만에 네. 1년 만에 그 탈출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경영이 지금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화가 지금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 평가는 정상화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산의 미래 먹거리는 지금 첨단 산업 중에서 로보틱스 쪽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데 로보틱스는 사실 작년까지 적자가 좀 났었던 네네. 분야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협동 로봇 시장이 전망치가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중복 투자가 아니라 조금 더 편하게 캐시카우를 끌고 와서 자금줄의 역할을 하자라는 게 지금 두산의 모토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사실 주주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이런 두산의 그런 다각화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시고서 주가를 바라보셔야
거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 결국에는 두산 그룹이 로봇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첨단 산업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그대로 여기에 표현된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럼 지난주에 두산그룹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고은별 앵커 확인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그룹주들 이번 사업안 재편 소식에 그룹주들의 희비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밥캣을 품게 되는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3% 급등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10만 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34%가량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 MSCI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 밥캣을 품에 안게 된 면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밥캣 같은 경우에도 5%가량 상승하면서 54,600원 터치했고요. 관련해서 수혜주를 엮이고 있는 두산은 반면에 1.8%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밥캣의 지금 현재 지배력이 한 18%가량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배구조가 개편되게 되면 28%를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조조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캐시카우라 불리게 되는 밥캣을 뺏기게 되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4%가량 빠지면서 추세적으로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역시나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두산 테스나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고요. 전일 2%가량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도 있고 피해를 받는 종목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산 그룹주들의 지난주 흐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에 시선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주가 흐름을 보니까 그대로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뭐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패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 매수 철회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두산 밥캣은 네. 일단은 저희가 조금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에 두산 로보틱스를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작년까지 적자 길만 그쵸? 걸었었던 네. 기업인데 너무 고평가가 된 거 아니냐. 시가총액은 거의 5조가량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이 항상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 북미 쪽의 매출이 조금씩 살아나고 네네. 있는 시점이거든요. 협동로봇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차지하는 순위가 지금 4위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1위는 이제 중국 로컬 기업들이라고 치고 2위가 단일 그런 기업으로 봤을 때는 덴마크 로봇 기업이 지금 1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덴마크 로봇 기업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30%니까 격차가 지금 한 25% 정도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산 쪽에서도 지금 협동 로봇 시장이 너무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불과 2020년도까지만 해도 5억에서 6억 달러 정도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이 10억 달러. 그리고 2030년 정도 되면 지금의 2배 정도의 시장 규모로 커질 거라는 지금 전망치가 있고요. 네. 산업용 로봇 내에서도 현재 비중 자체는 아직 10%대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32년도 정도 되면은 비중 자체가 산업용 로봇군에서 32%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쪽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지금 투자를 단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두산 밖에 쪽과 어떤 시너지를 내느냐일 그러게요. 것 같은데 두산 밖에 쪽은 이미 해외 쪽에 거래처들이 굉장히 그쵸. 많습니다. 북미에 또 특히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북미 쪽에서 네. 지금 계속 매출을 내고 있는데 사실 로봇 쪽에 있어서 진화의 끝, 그러니까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무인 자동화입니다. 네, 사람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기계가 처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건설 기계 쪽에 있어서 무인 자동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의 네.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어차피 북미 쪽에서 협동 로봇 쪽에서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그쵸. 두산 밥캣과 같이 함께 이제 자회사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 판로가 조금 더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시너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다가오는
8월에 MSCI 지수 편입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편입이 되게 되면 10월이나 11월 정도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에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이제 주가 슈팅으로 인해서 MSCI 그쵸. 지수 편입 가능성도 지금 조금 더 빨라졌다라는 점에서 시총도 네.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메인 기관 매수대가 강하게 들어오는 네네. 시점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주가상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이득까지도 또 깨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최근 바로 이제 금요일장이었죠. 금요일장에 28%대 급등으로 마감이 나왔었는데 네.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가 12만 4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지금 전고점 구간대를 이번 이슈를 통해서 돌파가 나오게 될지 그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두산 로보틱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닮은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적자 기업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실적의 조단위를 내고 있는 기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성장 가능성만 봤을 때는 지금 사실 뭐 우리가 가치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바이오 종목들이 성장주에서 이제는 실적주로 가듯 지금 로봇 관련 종목들도 이제 성장주에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계속 실적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두산 로보틱스를 관심주로 예,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뭐 두산 로보틱스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신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고 결국에는 실적 안 나오고 숫자 안 찍히지 않냐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 밥캣을 떼어서 주면서 숫자를 기본적으로 좀 채워주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성장성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 갈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자, 이 두산그룹과 관련된 지배구조 개편 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주 두산을 지주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지금 뭐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이죠. 네네. 뭐 여기 우리 이데일리에도 항상 고정으로 나오시지만 그 거버넌스 포럼에서 기업 그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인가에 대한 지금 그 반론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다 잘 가니까 뭐 그 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캐터필러 같은 굴착기 업체에 투자하는 사람한테. 네. 너네 이거 상폐시키고 테슬라 주식 줄게. 이런 케이스거든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뭐 테슬라가 뭐 잘 나가니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캐터필러라는 그런 그 전통적인 굴착기 건설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한테 느닷없이 갑자기 뭐 미래 굴착기 산업은 항상 뭐 착공이나 이런 거에 지표를 보고 하는 건데 느닷없이 뭐 우주 산업, 로봇 산업에 관련된 네. 걸 준다고 하면은 그걸 좋아할까 주주분들이? 온도 차가 좀 있겠네요. 예, 그래서 두산 바켓을 지금 그리고 실제로 돈을 지금 두산 바켓의 재무제표는 굉장히 안정적인 두산 그룹의 돈을 다 받아다 주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폐를 시키고 그 로보틱스 주식을 던져준다고 해서 지금 한화할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고 그리고 지금 물론 그런 변신에 대한 거는 좋습니다. 네네. 저도 예전에 그 버거킹을 좋아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두산그룹에서 오케이 캐시 받고 막 적립됐는데 이제 없잖아요. 떠났고 뭐 두타도 막 송중기 씨 그때 그 당시에 송송커플이었죠. 송송커플 막 해가지고 막 새벽 2시까지 하는 면세점 해보려다가 그 면세점 사업이 다 전체적으로 접혀지는 바람에 어차피 접었던 거고 뭐 잘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접어버렸기 때문에 네. 두산 산소주도 있었어요. 그쵸. 예, 그게 2등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롯데 처음처럼이 아니라 그 산소주를 롯데가 받아가서 처음처럼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적시에 잘 접었어요. 그때 잘 접고 갔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 탈원전으로 갔었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해상풍력을 갔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양수 겸장이 돼버렸어요. 그쵸? 결론적으로. 그렇죠. 결론적으로 정말 좋아졌어요. 이거. 탈원전으로 가는 바람에 나머지는 다 포기했는데 두산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거를 탈피하고자 저기로 갔더니 또 양수겸장이 돼버린 거죠. 어쨌든 지금 두산을 한 이유는 그거죠. 지금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스타트를 끊었고 그다음에 은행, 증권, 보험이 돌았잖아요. 지금 안 간 게 지주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보고. 지금 지주회사 중에 유일하게 두산만 좀 움직였고
한화, GS 이런 지주회사도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지주회사들이 원래 보통 그렇게 시장에서 대접을 못 받고 자랐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의 흐름상으로 지주회사가 이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타이밍적으로도 굉장히 맞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그룹주 안에서도 어쨌든 이 지주사 두산을 골라주셨어요. 이 순환매 관점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음 타자. 늘 신 소장님은 최근에 강조하고 계시죠. 다음 타자로 상승할 수 있는 걸 골라야 된다라는 의미로 두산 그룹주 안에서도 두산 지주회사를 저희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